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LNF고요. 오늘 뭐 어제 코멘트 드렸던 그냥 그 캔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뭐 어려운 건 없는 하루였고 시장은 좋았고요. 그 시장의 중심에는 현대차, 기아, 뭐 하이닉스 반도체들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갔다. 장 초반에는 당연히 에코프로 BM 애들이 시가를 많이 이제 띄웠기 때문에 이차전지가 뭐 반짝 강세를 보였지만 시간에 뜨면은 대부분 다 윗골이죠. 저항 라인들이 위쪽에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시가를 한번 띄워봤지만 그거를 한 번에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LNF도 시가 띄우고 윗골이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어디 가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6만 5천 원만 지켜주면 된다. 이거 말고 볼게 없죠, 오늘은. 뭐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16만 5천 원 어쨌든 간에 지켜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 기관 쪽 그대로 들어오는지. 금투 나가는 거 땡큐죠. 사모펀드 나가도 됩니다. 연기금 그대로고 투신 보험 그대로 얘네들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LNF는 추세가 그냥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차트뿐 아니라 어떤 수급적인 포지션도 우상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기관 쪽에 9,500주밖에 안 돼가지고 되게 임팩트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전날보다 더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그쪽 창구를 통해서. 키움 쪽 오히려 매도 우위죠. 1000주 정도 매도 우위였고 이게 음봉 나올 때 보통 키움 빨간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음봉 나왔는데 키움이 매도를 보여줬다. 네,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LNF는 지금 뭐 캔들도 어차피 작긴 하지만 어려운 구간 아니에요. 제가 이 16만 5천 원과 17만 원에 갇혀 있는 구간이다. 오늘 고가 17만 700원, 저가가 4,600원이고 종가가 5,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 윗라인이죠? 예, 전고점을 넘어가가지고, 17만 5천원, 18만 원, 순차적으로 넘어가주면 됩니다. 지금, 전고점을 넘어갈 포지션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여기를 넘어갈 때 대부분의 업종의 종목들, 그러니까 메인 업종의 종목들은, 가격 레벨을 한 단계 좀 이렇게 레벨업 그 시키는 그런 구간들을 각자 만들지 않을까. 어차피 순환이거든요. 시장이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여기 올라갈 때도 여기 올라갈 때도 스타트를 현대차 기아가 끊었던 것뿐이지 이때. 그 다음부터는 반도체 2차전지 막다 같이 번갈아 가지고 올렸거든요. 바이오랑. 지금도 포문을 오늘 오후장에 기아랑 현대차가 열긴 했지만 이 구간을 주도 업종들이 잘 메꿔주면 전고점 도전하는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16만 5천 원만 좀 잡아주면은 17만 원 도전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다. 기관 매도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관점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겠죠. 개인 매수가 유입이 강하게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데이터들이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애들이 갭을 그 띄워놓고 이제 올린 거라 음봉 하나 단봉 형태로 좀 빨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양봉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LNF도 뭐 내일 단봉 형태 뭐 16만 3천원 뭐 2천원 전저점 이 부근까지 한번 쭉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5천원 라인에다가 종가 맞춰놓는 이런 캔들 그게 나와주는 게좀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물론 뭐 가장 좋은 건 양봉 보여주고 뚫어주는 거겠죠. 근데 LNF가 독단적으로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또 너무 큰 기대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현실적으로 음봉 하나 그 다음에 17만 원 혹은 뭐 음봉 하나 뭐 17만 5천 원 이렇게 뚫어 나가는 거. 네, 요거가 내일이랑 다음 주까지 LNF가 보여주면 가장 괜찮은 움직임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뭐 길게 코멘트를 드릴 것도 없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16만 5천 원, 이 16만 원요 가격 라인, 그리고 시장 흐름, 2차전지 애들, 반도체 애들, 그 다음에 지수가 전고점을 언제 뚫으러 갈지, 요거만 잘 보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VIP 회원분들 매매는 종목 그대로 드리니까 좀 지루하신 분들 혹은 좀 빠르게 단기 수익을 챙기고 싶은 분들은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해보셔가지고 시장 좋잖아요.
예, 지금 조정 나오니까 또 여지없이 반등입니다.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